아, 이건 진짜 뭘까? 오랜만에 나나 형 발음 꾸진 거 들으니까 존나 귀엽다. 뭐지? 아, 내가 방금 꾸졌나? 와, 진짜 개 꾸졌음. 발음이 꾸진 게 아니라 그냥 꾸진 거야. 그건 욕이야. 진짜... 나도 요즘에 안 하는데 나중에 해보자. 이거 하고. 그래. 진우도 껴줘야 되니까. 탈모 찐 자식. 탈모 찐? 탈모 찐이요? 아니. 어머, 탈모. 제가 탈모 찐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. 이게 내가 왜? 이쁜이 어서 와. 제가 가볼게요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반가워. 내가 왜? 잘해줄게. 행복한 건가 이게? 헷갈리네. 속이 울렁거리고 너무 행복해서. 왜 이러면 여기? 오늘 너무 더웠어? 오늘 이렇게 해줄까? 아니면 평소대로 돌아와줄까? 아, 뚜벅이 목소리 너무 멋있다. 지금 앞에 이래놓으니까 더 멋있다 야. 평상시대로 그냥... 말하니까. 그러면 그냥 평소대로 해줘? 그럼. 시작대로. 역체감 느끼게 하는 전략도 아니었어 심지어? 아니 나나 형님 좋은 애 김돌복 할 뻔했어요. 그 많은 뜻이 있는데 뭐죠 그 중에? 왜 뭐가 많은데? 야 네가 생각하는 것 좀 나열해봐. 나 그게 더 궁금하다 지금. 수근덕거린다. 흘리고 다닌다. 늙는다. 안 그리고, 보인다. 뻔뻔하다. 말에 능글맞게 뭐, 잘한다. 뭐 잘생겼다. 안보 어. 뭐였죠? 어 새끼 뭐야? 욕한다. 잠깐만요. 테트리스 질 것 같아서. 아 쟤 뭐야? 오늘 뭔데? 근데 왜 그러고 있었는데 둘이? 아니 우리 오늘 4시 일정이었잖아요. 네. 내가 노션에 안 적어놓은 거야. 그래서 있는 거 모르다가 카페 보고 알았어. 누가 오늘 진우님 방송 일정 있나요? 라고 올린 글에 오늘 4시에 일정 있으세요. 막 이거 저거 보고 4시에 내가 뭔 일정이 뭔 소리야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럼 노쇼한다가 맞네? 내가 맞췄네? 그러니까. 여러 가지 떨복기 중에 아니 근데 뭐 맞췄다기보다는 그거 거의 뭐 샷건 갈긴 거 아니야 방금? 나 같은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끊임없이 나오던데? 사실상 뭐 그냥 입사 지원하듯이 이것저것 싹 갈긴 다음에 뭐 하나 걸릴 때까지 그냥 안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. 아 그래 어쩐지 어제 늦게까지 하더라. 어제 뭐 했는데? 무슨 뱀서 같은 거 하던데? 유나이트? 아니 근데 오늘 게임도 약간 평소에 뭔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던데? 아 진짜 보니까? 오랜만에 나나 형 발음 꾸진 거 들으니까 존나 귀엽다. 뭐지? 아 내가 방금 꾸졌나? 진짜 개 꾸졌음. 발음이 꾸진 게 아니라 그냥 꾸진 거야. 그건 욕이야. 발음 그냥 한번 삶은 것처럼 발음을 한다? 진짜 신기하다. 말 안 해. 말 안 해. 귀여워 씨발. 좋아해. 아, 나 가벼운 자식. 아, 나 무거운 녀. 진짜 여기잖아. 너 뻔한 거 아니야 방금? 아 근데 정확히 반대긴 하네. 가벼운 자식과 무거운.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이었어. 신선했다. 진짜 나쁜 말이었던 것 같아. 사실 고민했어. 무거운 니은까지 갔다가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 연이라고 해야 되나. 뜨거운 욕은 기분 안 나빠서 괜찮아. 빨! 아 쟤도 아 쟤는 더럽냐? 시발. 접어. 진호는 좀 힘내야겠다. 와 더럽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 진짜. 진호 욕 잘하네. 나 서른이잖아. 야 그러네. 아니 내년이면 또띠도 서른이야. 야 잠깐만. 장 다 서른이야. 우리 20대가 없어 여기에? 없어. 관찰까요 저희? 진호가 막내야. 와 미쳤다 진짜. 아니 눈물 날 것 같아. 너무 귀여운 막내 진우. 막내인 건 동의하는데 귀여운 건 동의 못하겠어. 요즘 파티 잘 짜면 똘보기가 막내 된다. 그러네. 아니 이거 평균 연령대 너무 높아졌어. 예전에 27살 나나 형도 이모님 하던 때가 있었는데. 그니까 억울하다니까 지금 생각하면. 근데 억울할 만은 아니죠. 그 뭐 절대값으로 계속 나이 먹고 있는데 뭐 우리한테는 이모지. 근데 만개라도 어떻게 섞어줘 가끔은. 걔는 만개. 불러도 안 오는 거야. 만개는 오히려 나가 놀기 바빠. 활동량이 그냥 리트리버죠. 골든 리트리버. 아니면은 뭐 저 똑똑한 게 누구더라? 양치기 강아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돌보기? 양치기 소년 말고. 아 그치? 양치기 강아지. 야 근데 소년이라는 것도 이제 양심 없다. 양치기 청년. 양치기 아저씨. 아! 네, 나나 형님 요 아정만 먹고파 저거 진심이에요? 아, 요즘 너무 맛있는데 먹을 때마다 죄책감 들어서 못 먹고 있어요. 왜 죄책감 왜요? 들어?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. 살찌는 맛이라서. 근데 요아정, 요아정이 나는 근데 내가 애인 맛이라 그런가 요거트 아이스크림 별로더라 나는. 나도 요거트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.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게 애인 맛일 걸? 에? 그래요? 요거트 신맛 나잖아. 난 초코 좋아하거든. 난 소프트콘 좋아하거든. 난 엄마는 외계인 좋아해. 잼민이 자식들. 그거는 잼민이 레벨이고 이제 20대 초반들이 좋아하는 맛 아닐까 요즘? MG하다고요? MG스러운 맛? 근데 신맛이 나긴 한데 새콤에 가깝지 않아?
새콤한 거 별로. 그 오묘한 맛이 그게 진짜 좀 거부감이 그러니까. 들어 나는. 아, 난 달 거면 달고 어? 쉴 거면 쉬고 이게 나은데. 아 여기 요아정 반대파대밖에 없구나. 그러니까 반반 시켜가지고 우리 요거트는 넣어 먹고 초콘 나만 먹으면 돼. 맞긴 해 맞긴 해. 둘이 왜 같이 먹을 생각하는데 맞긴 해 맞긴 해 하는 거야 근데. 이런 거 연애라고 하지. 근데 여기 남봉꾼 둘만 딱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뭔가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없구나 둘 사이에는. 원래 뚜띠가 도망가주거나 저기 뭐 템템버린이 도망가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둘은 당기기밖에 안 해? 줄 끊어지겠다 야. 전 일단 짜장면 먹었어요 오늘. 나 일단 햄버거 시켰어. 잘 먹고 다니네 다행이다. 게임 켜야겠다. 그리고 엄마가 저보고 살 좀 빼래요. 그래 좀 빼라 근데. 살 빼라고 빼라. 하셨어? 어. 진짜 되겠네. 네, 살 빼야 될 것 같아. 근데 난 돌보기의 삶이 궁금해. 왜요? 네. 평생 먹으면서 칼로리를 걱정 안 하는 삶. 내 삶에 들어와 볼래? 이 자리 이럴 줄 알고 맨날 아껴놨지. 결정만 해라. 예쁘네. 디누 이제 해골밈도 옛날이네. 저기 개씹대지. 그 정도까진 아니긴 한데. 앞자리 7댐? 막 8댐? 아니요 6. 9댐? 6. 후반댐? 중후반? 근데 이제 근육 없이 살로만 찌어가지고 같은 1kg에도 지방이 한 부피 2배 되거든. 그러니까 120kg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.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나님? 너무 비약적이잖아요. 그 정도 아니에요. 목표 내장 무게 다 재버리면 어떡해. 방금 수학적이었다 그치? 아 나도 대학원이나 가볼걸. 아나 엘리트였을 것 같은데. 오늘 이거 하는 게임이 좀 타르코프?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요? 개바대? 타르코프? 둘이 너무 다른데? 뚜봉이 PB 해보? PB 서버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봤어? 처음에 해봤어. 나도 요즘에 안 하는데 나중에 해보자. 이거 하고 그래? 진우도 껴줘야 되니까 탈모 찐 자식. 탈모 찐? 탈모 찐이요? 아니 어머, 탈모. 제가 탈모 찐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탈모 찐은 너무 원색적인 비난이라서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네. 타르코프. 아 타르코프 못해본 찐따. 아 죄송해요. 어 진짜 이거는 근데 나나 형 잘못이 없어. 이거는 물건 집으려다가 팔꿈치로 엘보 갈긴 격이라서. 이게 하필이면 또 탈모 끼가 보이는 애한테 그런 탈모 찐. 안 보여! 아직 안 보여 새끼야. 이거 진짜 사고야. 나나 형 미안해하지 마. 고개 들어. 그래. 이쁜 얼굴 더 보여줘. 네가 머리카락이 부족한 거잖아. 와 씨발 잠깐만 살도 쪄 탈모도 있어 나이도 먹어 좆됐다 너는 진짜 치는 오늘 끝이다. 몸도 안 좋아. 와 건강하지 못해. 씨발 마카롱이나 먹어야지. 또 먹어? 이런 요소를 들으면서도? 원래 스트레스 먹는 걸로 풀어야지 돼지든. 맞아 근데 나 마카롱 안 좋아해 사실 너무 달아. 아니 단 거 안 먹고 어떻게 졌대? 저요? 고기 존나 먹어서. 안 움직이고. 그래?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? 아니면 진짜 어디 뭐 병 나가지고 붓기 올라온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무 심한 아니, 말이야. 아니 그게 아니야. 이 정도면 아니, 워낙, 아픈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에 그 건강이 안 좋은 편에 속하니까.